아니 근데 일단 그 뭐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뭐 먹을까 형님들? 아 뭔가 좀 약간 라이트하면서 좀 무겁지 않은 근데 맛있는 그런 느낌 없나 형님들? 뭐좀 괜찮은 거 없을까요 형님들? 아 라면은 안 돼. 라면 요즘 너무 라면을 먹어가지고 그 치액이랑 연관이 있거든? 그래서 라면은 좀 빡세. 아 씨. 뭐가 괜찮으려나? 샤브샤브는 너무 헤비하고. 아, 나 햄버거 제일 싫어해요. 진짜 안 먹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뭐가 괜찮지? 쌀국수? 쌀국수? 이제 턱 많이 괜찮아졌네. 야, 김치찜 먹자. 아, 뭐 먹지? 야, 추천해봐, 민성아. 추천해봐. 메뉴? 맛있으면서 라이트하고. 그치. 라이트한데 이제 똥꼬에는 이제 그 느낌 없고 자극 안 주면서 야 미역국 가자. 미역 어? 그럴까요? 아니 미역국 시켜. 너 요리할 줄 알아? 근데 무슨 소리야 씨. 미역국에다가 조기 한 마리. 조기요? 야, 근데 미역국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맛있는 데서 시켜야 된다. 맛없는 데서 시키면 그냥 진짜 맛없거든. 뭔 말인지 알지? 진짜 농담 안 하고 미역국 정식집에서 시켜야 된다. 미역국 정식집에 뭐야? 아 두시 아 여러분들 강남은 다 됩니다. 예, 강남은 다 돼요. 아니 그 손흥민 선수 골 넣은 거 그거 못봐 같이 그거 짤도 안 된다더라. 짤도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혹시 방석 없냐? 아파 뒤질 것 같은데, 그냥. 와, 손흥민 선수 평점 9.8이야? 그냥 묻혔네? 어? 와, 씨. 이골 1어시야? 무슨 전이었어? 줘. 상호 좀 깔고 앉아야겠다. 레스토야? 아, 진짜? 시켰어? 그나마 좀 괜찮다. 문 닫아라 여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요즘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조금 밥 오기 전까지 좀 하자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스타 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프리카 지금 개심노잼인 상황이긴 해. 왜냐면 보러 하는 사람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스타 안 보면은 이제 좀 약간 빡센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주식이 망했다고? 아니 멍청아, 주식은 그거랑 상관없어. 아프리카 주식은 시청자 수랑 상관없어, 멍청아.
상관 있다고? 네, 알겠어, 상관 있어. 아니, 여튼, 저기, 뭐야. 내가 봤을 땐 그거야, 여러분들. 이게, 솔직히 말하면, 보라판이잖아?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볼게 많아서 좋긴 해. 왜냐면 스타 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진짜 싹다 스타니까, 싹다 스타니까는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빡세지. 근데 이제 스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온리 스타 보기에는 좀 빡세지. 뭔 말이냐면, 이제, 그 시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지난 것 같아요. 뭐냐. 저 티어 이제 막 펑고하고 이거 보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 이제는. 진짜로. 그거는 이제 진짜 지났어요. 그건 지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큰거 스폰빵 아니면 좀잘안 보는 느낌이지.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빡센데, 이제 스토리텔링해서 스타, 스토리텔링해서 보라. 이거는 재밌지. 진짜로. 그런 게 재밌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솔직히 말하면 내일 이제 좀 자세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그 건방져 보여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엉덩이 치료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거죠, 여러분들. 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스타 대학에서 그 스토리텔링 나온 거, 스토리텔링 나온 걸로 이제 보라 하면은 이제 더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지.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대학대전 끝으로 내가 봤을 땐더 재밌어질 것 같긴 해. 무슨 말이냐면 대학대전 끝나면 이제 진짜 보타야, 여러분들. 진짜 보타야. 정말이야. 왜냐면 지금은 개빡겜 시간이야. 진짜 개빡겜 시간인데 이 보라 아 이거 스타 대학 대전 끝나면 보타야, 보타. 진짜로. 그리고 이제 그게 재밌지, 솔직히 말하면. FA 존나 많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이제 대학대전을 끝으로 스타 접는 사람 나오고 스타 계속하는 사람 나오고 반반씩 갈릴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예상을 해볼게. 예, 반반씩 갈려. 진짜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죠, 여러분들. 반반씩 갈리는데 계속 하는 사람 있고 그다음에 계속 안 하는 사람 있고 뭐 이런 느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그거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그냥 별 느낌 없다. 그냥 재밌으면 보는 느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상관없어. 근데 이제 고정 팬들은 뭘 해도 봐주시잖아. 고정 팬들은 이제 뭘 해도 봐주시는데 이제 뭔가 이제 고정 팬들이 이제 스타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약간 빡세지. 그래서 조절이 좀잘 중요해. 진짜로. 어쩔 수 없는 거야. 정말로. 왜냐면 지금은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보라를 많이 섞을 순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현타 온 이유가 그거지. 보라 섞을 시간은 한두 달 전에 야무지게 섞을 수 있었어. 근데 이제 너무 패하다 보니까 섞을 수가 없었지.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섞어버린다? 말이 안 되는 게 대학대전 일주일 남았는데 섞는 게또 말이 안 되니까 좀 아쉽긴 하죠, 여러분들.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예, 뭐 지금에서야 느끼는 거지만 5연패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5연패하고 이제 철기중대 이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스토리텔링이 됐다. 근데 너무 가혹한 스토리텔링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와, 이건 너무 극한의 고통 1승이었다. 와, 진짜 80일 동안 스트레스 존나 받으면서. 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번 무친데 8강 가고 만약에 4강 간다? 이거 진짜 역대급 스토리 나오지. 정말로. 말도 안 되지. 진심으로. 그래서 더 빡세게 하려는 게 있어, 여러분들. 진심이야. 강탈하면 해체지 바로.
아, 여러분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밑밥 가는 게 아니고요. 11팀에서 8개 팀만 토너먼트 가는데 세 팀이 떨어지는데 그 세 팀에 우리 대학교 들어가 있잖아. 떨어지는 팀에 그 대학교 하면 안 돼. 주둥이가 아니야. 그건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진짜로. 아니 할 이유가 없어. 그 모든 팀이 다 똑같을 걸, 여러분들. 그래. 생각해봐, 여러분들. 번복하지 말자고요. 아니 번복이 아니라니까. 나는 바로 리빌딩 바로 할 거라니까, 진짜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번복 안 할 거야. 리빌딩 바로 할 거야, 여러분들. 진짜야,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1강에서 탈락된다? 바로 총장 김봉준 말고 무승수 단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승수 단장. 스토브리브. 아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도 어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비방에서 회식하면서 말했어. 제발 우리 이 멤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미안하다. 11강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다. 나도 말했어. 근데 애들도 다 똑같다라고 하더라고. 맞습니다라고 하더라고. 11강은 여러분들 진짜 말이 안 돼요. 8강 가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쳐낼 사람 쳐내고 데리고 갈 사람 데리고 가야지. 근데 11강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그냥 딱 말할게. 문월 주단 빼고 싹 다 FA야. 아니 FA하면 어차피 안 나가잖아. 다 방출! 코치도 아니 없어 뭐 누구는 없어 누구는 없다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11강은 그냥 다방출이야. 아니 아가리 아니야 이건 진짜야. 진짠데 이거는. 새로 시작할 거야. 난 이거 방송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 그 뭐야 회식 자리에서도 말했어. 아니 여러분들 정으로 하면 안 돼. 왠 줄 알아? 11강에서 세 팀 떨어지는 거에 우리 있으면 이거 하면 안 돼. 언제까지 기다려 여러분들. 말이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왜 미리 말하냐고? 그래야 열심히 하지. 안 그러려고. 그래야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잘 봐. 나 방송 쪽으로도 존나 피해인 게 이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할 게 없다니까? 진짜로? 아니 한 달 동안 할 게 없어. 탈락하면 11강에서 아, 진짜로.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할 게 없으면 나도 이제 방송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뭘 해야 되냐. 이제 터지는 팀 계속 기다리면서 일단 나는 이제 문을 두 단 나밖에 세 명밖에 없지. 이제 한 명씩 이제 원피스 찾듯이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진짜로. 무조세 되는 거야, 무조세. 정말로. 책임감이 없다고요?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뭐가 책임감이 없어? 그건 진짜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야. 뭔 책임감이야. 아니, 나 책임지고 싶어, 걔네들. 근데 11강에서 안 떨어지면 되잖아.
그럼 되지, 여러분들. 뭘 책임감 드립이야. 그래, 책임을 가지고 11강을 뚫으면 되지,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 잘 봐. 11강에서는 올방출인데, 8강 가면 올방출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책임감이 없는 거야? 책임감 있게 자르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 그래. 8강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일단은 딱 정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1강에서 탈락한다? 올방출. 그냥 싹 다. 두단 문을 빼고. 그 보호선수 딱두 명밖에 없어요. 봉준아, 제발 거만 좀 떨지 말라고? 아니, 이 새끼. 못 찾겠다. 중계방을 내가 잠궈 놨어? 그러네? 아닌데? 안 잠갔는데? 아니야, 채팅창 열려져 있는데? 처음처럼이 너운 좋았다잉? 그 이제 보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빨리 대합판 끝났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합판 끝나도 1, 2년 전 보라 내가 봤을 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고요? 뭐,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일주일 다 보라 있는 거. 그거 내가 빡세다고.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거. 그거 말고? 그러면? 아. 아, 주세번 순수 보라. 아, 그거는 뭐, 다 하지, 그거는. 그건 다 하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네,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이제 그 대학 이제 뭐 보라 느낌 하면 이제 다 스타 얘기니까, 다 스타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거 말고 스타 얘기 말고 순수하게 컨텐츠 짜서 보라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떼압방도 떼압방인데 이제 떼압방 했을 때 이제 그 스타 얘기하잖아. 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스타 얘기 말고 이제 순수하게 그냥 이제 좀 약간 보라 이렇게 뭐 그걸 이렇게 하고 싶다 이 말이네. 보고 싶다.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한게 이제 봉준 남순 소개팅은 그냥 진짜 스타 얘기 1도 없고 그냥 이제 순수 보라 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네. 여러분들 맞죠? 그런 거는 이제 되지. 내가 봤을 땐 그런 건 되지. 왜냐하면 뭐 메이저 BJ 분들이 이제 보라 하면은 그런 건 되지. 그거 골라서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솔직히 풍선 안 터진다, 이득 없다. 그건 좀 개소리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풍선 많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도 잘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득 없다는 건 개소리야. 근데 딱 하나지. 스트레스를 존나 받아. 말도 안 되게 받아. 진짜로. 진짜 말도 안 되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 솔직히 말할게요. 보라 하는 게 여러분들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풍선도 잘 터진다.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풍선은 아 그건 모르겠다. 풍선 솔직히 풍선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그 뭐지 솔직히 내가 막 그렇게 막 유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유도 요즘 많이 하긴 하지만 아 그렇게 유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아 유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유도 많이 합니다. 네. 유도 안 할 거면 숙제를 많이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 걱정해 주시는 거 솔직히 내가 너무 징징거리니까 꼴득 듣기가 싫어서 여러분들 챙겨 주시는 거 알긴 하지만 그런 거야. 이제 솔직히 말하면 유도가 뭐 별 거 없어. 여러분들 천 개 싸주는 거 싸주시는 거 그 읽으면 되는데 안 읽어요 미친 새끼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그거잖아. 회식 방송할 때 잠깐 켰을 때 막 5,000개 터지고 3,300개 터지고 그랬잖아. 안 읽어. 미친놈이라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정신이 너무 없어. 그게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방송 진행해야 되는데 별풍선 터지면 흐름이 끊겨. 뭔 말인지 알지? 흐름이 끊겨. 그래가지고 그냥 월급병 걸린 게 아니라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평소에 맞아. 평소에는 여러분들 싸주시는 거 읽어야 돼. 맞아. 근데 월급병 쳐벌려가지고 안 읽잖아. 병신 같은 새끼라니까. 그래놓고는 맨날 돈 없다 지랄거리잖아. 병신이야. 컨텐츠 끝나고 이제 소통 방송을 좀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컨텐츠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방송 시간이 길지. 근데 이제 보라는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거 알죠, 여러분들? 제일 싫은 게 보라 하면 딱 컨텐츠 끝나잖아? 바로 방송 종료. 뭔 말인지 알지? 바로 방송 종료. 그리고 내일 거 또 짜야 되고. 그렇게지. 아이고야 이게 뭐예요? 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미리 뭐 낮방송을 해라 그 다음에 뭐 끝나고 나서 또 새벽방송을 해라 이렇게 하면 다음날 그 컨텐츠가 빵꾸가 나. 그래서 좀 빡세. 일주일 보라하기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좀 빡세요 여러분들. 테이블 한번 가져.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타대학 무친대에서 제일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맨날 말하는 게 그건 진짜 척척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그거예요. 별풍선도 야무지고 그 다음에 시청자 수도 야무지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근데 이제 오연패 했을 때 이제 스트레스가 보라 짤 때 그 스트레스랑 비슷해서 그랬어. 맞아. 주 1회 보라는 불가능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핑계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하면 했는데 이게 5연패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조금 솔직히 말해서 빡셌어. 왜냐면 아 근데 이것도 핑계긴 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내가 스타 하는 시간 줄여가지고 보라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근데 뭔가 그냥 내가 이게 스타 중독돼서 스타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아니었어. 뭔 말이냐면 아 진짜 내가 존나 열심히 해서 내가 1승 카드 무조건 대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도 나도 열심히 하니까 같이 열심히 하자 이 마인드가 너무 컸어 진짜로. 그래서 아 뭔가 좀 약간 아 두 개 다 잡으려고 했으면은 다 잡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기 객관화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섞어서 한 다음에 맞습니다. 섞어서 해야죠. 섞어서 하는데 그게 좀 너가 좋아하는 거 하자. 아이고야 우리 보라는 김봉준 형님 아이고 1000개 고맙습니다. 아 진짜 형님 맨날 그 펀딩 걸어주시고 이번에 철기중대전 때도 걸어주셨죠 형님. 그리고 이제
물이 맨날 내전할 때마다 걸어주시고, 아이 감사합니다. 예. 입만 나불거린다고. 근데 그 건방아. 근데 입만 나불거린다고 하는데 나 근데 미안한데 나는 좀 마인드가 입 나불거리는 거 지키려고 하는 마인드야 방송에서. 진짜로.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런 거야.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딜레이는 되겠지. 근데 하긴 해. 정말로. 아 근데 인정이라고 나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뭐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겁니다.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일단 내뱉어요. 그리고 일단 내뱉고 나서 추진력 있게 해요. 그거예요. 근데 이제 내뱉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안 해 보이는 거지. 야 이거 이거 그 뭐지? 너무 많거든.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래서 이 국그릇 말고 좀 작은 국그릇에서 해가지고 주라. 아이고 뿡개미 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너무 날먹인데라고. 그치 맞아 날먹이지. 근데 내가 개인 방송 하는데 컨텐츠 안 들고 올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계속 날먹이야. 뭐 날로 먹고 그냥 하고가 어딨어. 난 요즘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니까. 뭐 내가 개인 방송 하는데 내가 날로 먹는다라고 하는데 그래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아 근데 날 먹은 맞지. 아니야 여러분들 안 빡쳐요. 아 근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빡칩니다. 날 먹은 맞아. 날 먹은 맞는데 그런 거야 솔직히 여러분들. 날 먹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재밌는 걸 보고 싶잖아. 근데 어쨌든 내 방송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 오늘 재미없어. 날 먹으러 해. 그럼 빡치지. 그건 인정해. 근데 여러분들 그게 좋은 거야. 봉준아 이거 해줘 저거 해줘가. 왜냐면 나한테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 왜냐면 너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좋은 거야. 혹시 이것도 맞나요? 좀 많아. 근데 이 새끼 날먹 방송 한 적이 있나? 키읔 키읔 키읔. 오늘 했잖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아니 난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내가 척척박사라서 여러분들이 뭐 맨날 말하면 척척이라고 느껴지는데 제 마인드는 그래요 여러분들. 봉중이 1승하더니 그냥 사람이 부처가 다 됐네 키우 키우 키우. 근데 종기는 어디 갔어? 안 시킨 것 같던데요. 민성아! 너 왜 조기 안 시켰냐? 그 조기 있는 곳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케이 다 찾아봤는데. 오케이 밥 먹어 빨리. 네. 문화장 수비력이 오지네 진짜. 오늘은 날먹 방송이 아니라 내일 런하기 위한 방송이지. 그래 말 너무 잘했는데 너. 계란을 넣으면 안 되나? 오늘은 방송하는 거야? 쉬는 거야? 오늘 쉬어. 조지명식 요번에 각 대학 뱀의 혀들 다 나올 텐데 잘 뽑히면 좋겠다. 아이고야. 아 뽀초 형님 식사 시사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또 쉬냐고? 오케이. 그게 국밥이냐 비빔밥이냐? 네 휴방 없다고 했는데 왜 쉬냐고?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쉰다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 요즘 많이 쉬었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맞아. 인정. 오케이. 이 정도면 녹음해서 그냥 틀어라. 근데 이색이 주일회 휴방인데 요즘 기본 휴방 3일이긴 함 키우. 소리. 윤종이 정소윤님이랑 우결한 거 레전드였는데 문화짱 한번 해주라. 죽기 전에 문화짱 데이트 볼 수 있는 거냐? 대답만이라도 해줘. 과연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은 와 호호 형님 아이고 식사 식사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내일 공휴일이다 시계 냅둬라. 아 형 감사합니다. 봉준아 조지명식 너 혼자 생각하지 말고 코치들이 회의해서 해라. 아까 보니 객관화 안 돼 있더라. 오케이 오케이 당연하지. 야 이번 주 방송만 키면 내일 휴방입니다 이러는데 또 휴방송만 나오는 게 이상하지. 맞아 맞아. 너 달팽이관의 문화장이란 단어가 필터링 돼 있냐? 족구 보다가 봉준이 보면 방송 지은 이유 노래하는데 족구 시벌련. 아니 후렴장을 봐라. 형들 예동굴 몇 주 가면 형들 감당돼? 아! 잠깐만. 전자녀 좀. 공지의 변형태 사진 뭐예요 개사기. 문화장은 레알 실은 여러분들 저 멘탈 나갈까봐 걱정해주신 거는 진짜 일도 신경 안 써보셔도 됩니다. 정말로. 네. 저 멘탈 나가서 여러분들 뭐 진짜 좀 쉬겠습니다는 진짜 아예 없을 거예요. 네 진심입니다 이거는. 네. 아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거 휴방 집착 내가 만든 거야. 맞아. 왜냐 내가 이제 뭐 또 땡겨 쓸게요. 그다음 뭐 할게요. 뭐 할게요.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내가 만든 거야. 휴방 집착은. 근데 이제 내가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쉬잖아. 그러면 그냥 쉬는 건데 어 그런 게 좀 잘 안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고쳐봐야지 여러분들 방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쉽니다 하면 되는데 땡겨 쓸게요 근데 또 쉬어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냥 쉽니다 하면 돼. 안 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방송을 진짜 하기 싫어서 쉬나보다라고 생각하지는 마. 나 진짜 방송 안 쉬고 싶어. 나 계속 하고 싶어. 그건 절대 아니야. 근데 근데 물음표가 아니라 근데 진짜인데? 그럼 해라고 하는데 하잖아! 아 내일도 하라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지. 여러분들 왜 그래. 일주일에 한번 쉬어야지. 이번 주 3일 쉬었다고? 여러분들 근데 대학대전 연습해가지고 결과 보여줬는데 그걸로 쉰 걸로 치면은 뭐 어쩔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그걸 뭐 방송 쉰 거긴 쉰 건데 일단 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연습 열심히 진짜 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대학 방패라고 하는데 그거 어차피 그렇게 말해봤지 네 손만 아파. 철기중대전 내가 연습 안 해가지고 지는 것보다 그냥 창렬이라고 소리 듣는 게 훨씬 나아. 맞아 진짜로. 아 진짜 실망이네라고?
근데 아니 근데 실망할 수 있지. 그래요. 내 열받는 게 아니라 휴방 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게 좋은 나 킹받지. 잠시만요. 전자는 나 근데 저것도 이해 안 되는 게 뭔 줄 알아? 나 근데 진짜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휴방 때 내가 뭐 어떻게 쉬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아니 그니까 근데 내 월요일날 내가 뭐 디코를 들어가든 뭘 하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그래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어떻게 쉬든 말든 뭐 그니까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뭐 알차게 쉬어라. 아니 여러분들도 휴일마다 쉬는 방법은 다 달라. 쉬는 방법은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다 관심이 있어서 저렇게 휴방 안 하고 방송하다가 철기 중 대전 치고 6연패하는 거보다 2만 배는 낫다 수벌거. 애초에 이 새끼 시간 갈아 넣으면서 시청자 모으면서 큰 건데 당연히 그거에 익숙하지 우린. 맞아. 너 화요일 조지명식 갔다 와서 저녁 방송 할 거야. 할 거지. 월요일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근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냥 너무 징징거리다. 여러분들 휴방 얘기 그만하자. 이거 너무 길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 근데 아직 안 일어났잖아 이 일이. 근데 여러분들 뭐 하면 쉬지 마라. 뭐 하면 쉬지 마. 이걸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스트레스 존나 받아. 여러분들 왜 그래? 그래. 왜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한테 징징거린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징징거리지 마. 오케이? 그냥 주최대 이외 휴방을 선언해놔야 함. 사람이 안 쉬면 언젠간 힘들어. 우리는 이제 대학 대전 한 번 더 하냐? 철기 중대는 우리 때문에 충격받아서 한 번 더 하는 것 같던데. 집구석에만 박혀서 방송만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 키웃. 어제 대학 집구석에서 박혀서 씨발 방송 보는 게 내 휴방이다 왜! 아니 내가 알아서 유방한다! 내가 어떻게 쉬는지 뭐가 궁금한데! 아 그럼 쉬는 날 뭐 할까? 내가 술을 먹을까? 운동하고 그냥 피부과 갔다가 스타하는 게 내 휴방이다! 어? 그럼 뭐 할까? 스타한다고? 드라존 나 열받게 하네 휴. 아니 직장인들 5일제를 넘어서 4일제 찬성하는 놈들이 왜 본주기는 못 쉬게 하냐. 옆집은 격일제입니다. 방송시간 못 찾다. 안 먹는데 휴방 얘기 그만해라 좀. 그런데 문화장 할 거야.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 네가 안 쉰다고 했는데 쉬면. 마음 가는 사람 있다 했는데 그 마음 안 변했음. 사람도 좀 만나고 해라. 너 생각이 궁금해. 시청자분들은 다들 갈리더라. JSA 바포 오늘 승자 예측 좀. 철기 중대전. 어디시 보나요? 철군님 다시 보기 없던데. 그럼 휴바로마 연속 휴방을 하지 마라. 연속 휴방은 네 잘못이다. 와... 나도 쉬는 날에 집에서 만난 거 먹고 아프리카 보고 이게 휴인인데 키우. 우와 집착 대단하다. 형 리그 광탈하면 스타 그만할 거지. 제발 그렇다고 해줘. 휴방하면 학문외과를 가라. 쉬는 날 낮장이도 좀 만나고 그래라.
봉준아 괜찮다. 족구 방송 보다가 너 방송 보면 알차다. 문화짱 데이트 방송 존버. 밥이나 맛나게 먹어. 체하겠네 키우키우. 난 진짜 많은 거 안 바란다. 매일 방송하는 버릇만 좀 고쳐주라. 형들 방송에 미쳐서 서른 살 넘기기 힘들다 했던 봉준이야. 쉴 땐 좀 쉬게 놔둬. 뭐라 하지 말고. 얘들아 나가서 놀고 좀 그래라. 방송만 말고. 적당히 머그샘 운동하는 거 하나만 아임 맨날 처먹고 있네. 이 좀 쉰다 하면 다른 사람 방송 보던가 해라. 왜 자꾸 쉬는 거 가지고 그러냐. 니들은 안 쉬냐. 백수라 맨날. 애들 채팅 진짜 문화짱이다. 근데 아니 괜찮아. 오케이. 이것도 다 관심이야. 여러분들 하는 데서 죄송합니다. 예. 뭔가 좀 방금 좀 스트레스 받았었네요. 네.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굽적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다 관심이야. 왜냐면 방송 켰는데 방송 켰는지도 모르는 게 여러분들 슬픈 거야. 진짜로 쉬지 말라는 건 방송 보고 싶다는 거잖아. 관심이 많다는 거지. 아이고 순정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식사식사게 누가 쏘셨어.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내가 방송에서 많은 거를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스토커도 솔직히 말해서 말 안 했는데 이거 그 방송 노출되기 전에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한번 노출됐었잖아. 내 집. 내 집 노출됐었는데 그 전부터 오던 애야. 그러니까 노출돼서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근처 사는 애야. 근처 사는 애인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이사 오고 2, 3일도 안 돼서 왔어.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녔나 봐. 내가 방송도 안 하는데. 그래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당연히 주소 노출돼서 아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전부터 왔었어. 근데 말 안 하고 있었어 그냥. 그래서 그날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핑계입니다. 핑계인데 하루 더 쉰 거야. 왜냐면 그거를 빨리 그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내 주변인들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왜냐면 그분이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나를 좋아해서 논현동에 이사 온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거를 썼어 카톡에다가. 그런 사람인데 그냥 내가 그냥 참고 지내다가 내 주변인들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나 때문에 이사를 와서 돈이 없다고 계속 돈 달라고 했었어.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냥 뭐 다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뭐지? 내 주변인데 갑자기 주소를 보내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 이제 못 참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하루 쉬었어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 더 쉰 거야. 일단 핑계긴 해. 핑계긴 한데 뭐 그게 뭔 상관이냐. 방송을 했어야지 이거 맞긴 한데 일 처리를 빨리 하고 싶어서 하루 쉬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카톡으로
자기 집에서 우리 집 옥상이 보인대. 그런 것도 막 카톡 오고, 그 다음에 뭐 혹시 배달하는데 당신 때문에 여기 왔는데 돈 좀 이렇게 진짜 매니저 안 뽑아주면 저 인생 안 된다, 뭐 죽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오니까 나도 좀 정신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니저 지원 때 여러분들은 매니저 지원 때 우리 집 주소 알아내가지고 온 줄 알잖아. 그 오프라인 면접도 오지도 않았어. 당연히 내가 안 뽑았지. 왜냐하면 그 전부터 나한테 막 이렇게 맨날 카톡 오고 이랬었는데, 다 차단하고 다 차단하고 다 차단했는데 맨날 번호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남자야, 남자. 그래서 매니저 지원 받았는데 신상정보가 있잖아 나한테. 근데 그 신상정보로 내가 뭘 하면 불법이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뭐 지원 이런 거 이력서를 보잖아. 그러면 그 지원 이력서 내용에 나 때문에 여기 이사를 왔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신상정보도 구라야. 더 이상 언급 너 자극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런 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서 왜셨냐 이렇게 하니까 나도 아까 이거 말하기 싫은데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미안 몰랐다가 아니라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핑계긴 해. 어쩌라고 짜증이 왜 이렇게 많냐고 오늘따라? 쏘리. 아 근데 개 맛있는데? 너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고? 좋은 거지. 치질 수술 후기요?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치질 수술 했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냥 한 2, 3일 동안 그냥 진짜 지옥이었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 좀 많이 지나가지고. 근데 봉준아 예전에 시청자들한테 들이받고 반성문 쓰던 공릉제가 조금 그립긴 하네. 키우키우. 아 옛날에 맨날 싸웠을 때 시청자분들이랑 솔직히 말할게요. 시청자분들이랑 싸워서 이득 보는 게 1도 없어. 진짜로. 왜냐? 시청자분들이랑 싸워서 뭐해? 난 진짜 나 요즘 그 마인드야 여러분들. 딱 그거야. 아니 이거는 내가 억지로 강요해서 보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시는 거야.
근데 선택해서 보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 BJ가 막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들유들하게 무조건 넘어가자 넘어가자 이 마인드가 박혀있어. 아이구야 듬직이 형님 청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너가 요즘 너무 참길래 해본 소리야 키우키우. 아 근데 뭐 참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척척이야 뭐 척척이라고 느끼세요 그냥. 이거나 먹어 대박이었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뭔 말이냐면 오늘 스타 발린 채로 끓인다 해요. 옛날에는 딱 그 마인드였어. 여러분들 좀 진지한 얘기 해도 됩니까? 옛날에는 아 씨발 나한테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진짜 존나 열받네. 휴방하면 개연병을 떨고 앉아있는데 이거 박혀있었어 진짜로. 나 존나 빡치네 진짜 개빡치네 진짜 진짜 와 씨발 스트레스 존나 받네. 이 정도고도 아니었어. 왜 이렇게 지랄을 하지? 딱 이거였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맨날 싸웠던 거였어.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인드냐면 솔직히 척척 없이 제가 방송 그 못했을 때 다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싸운 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저 혹시 두 달 반인가요 지금? 아 세 달째 다 돼가는데 세 달째 동안 저 혹시 싸운 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랑 BJ들이랑은 이제 맨날 화내고 그랬지. 여러분들한테 있나? 형님들? 살짝 그런가? 조경은 뽑을 때 아 그거는 여러분들 싸웠다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짜 싸우는 걸 못 봤다? 그래 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 한 명 잡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메이저 올리고 그런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찐으로 이제 좀 약간 얘기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 사람은 여러분들 말도 꺼내지 말고 그거죠 여러분들. 마인드가 왜 바뀌었냐면 여러분들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대다수가 그렇게 느끼는 거면 그러네 없나 보네 라고 느껴서 이제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제 마운을 해서 이제 방송을 9개월 동안 못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느낀 게 제가 이게 좀 약간 진심으로 뭔가 반성을 하려면 내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9개월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이거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까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 이 9개월 때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아예 밖에를 안 나갔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예 밖에 안 나가면서 뭐 나름 뭐 한국사 공부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기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나중에라도 뭐 방송을 복귀했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 5, 6개월 차 때는 막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었어요. 그냥 막 솔직히 말해서 막 멘탈이 엄청 나갔었어요. 제가 당연히 잘못한 건 내가 멘탈 나갈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멘탈이 엄청 나갔었어. 근데 이제 복귀할 솔직히 말하면 막 언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유튜브에서 그거는 좀 내가 말은 좀 실수한 것 같은가? 뭐 여튼 유튜브에서 방송했을 때 그때 방송 복귀할 생각 없어요. 이게 정지 풀리면 당장 복귀할 생각이 없다 이거였는데 은퇴가 돼버린 거야.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은퇴라고 생각을 할 것 같더라고. 뭔 말인지 알죠? 예, 충분히 오해할 만 했어. 그치? 근데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는 게 그때 이제 채팅창에 다 방송 그래서 복귀 언제 이게 다 주였어. 다 주였는데 이제 그때
아 제가 뭐라고 아 지금 정직 풀려도 방송 복귀할 생각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거지 방송 풀려도 복귀할 생각이 없다 근데 이제 은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유튜브 사람들은 역시 6개월 그 법칙 못 지키고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된 거야 난 그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사람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 근데 여러분들도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뭐 입장차는 다 다르니까 방송 복귀 언제 하냐고 이렇게 도배돼서 그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말 안 했으면 되는 건데 여튼 방송 정지 풀리면 며칠 나 복귀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말하는 것도 좀 이상했어 형님들 뭔 말인지 알지 그치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내 방 많이 보신 분들은 뭐 무슨 뉘앙스인지는 아시겠지만 내가 충분히 오해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새끼 은퇴 선언했는데 다시 복귀했네 이렇게 된 거지 뭐 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때 느낀 게 좀 사람이 좀 변해야겠다 사람이 좀 변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제 망언을 했는데 거기서 완전 다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래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방송 다시 해서 너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는데 그걸 주워 담으면 되지 라는 이 생각이 5, 6개월 지나고 나서 딱 든 거야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5, 6개월 지나고 나서 든 거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매달 하고 있어요 기부를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마인드예요 이게 그냥 뭐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예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게 꾸준하게 뭐 10년 20년 내가 벌이가 있는 한 그렇게 하면 아 얘는 그래도 그 말한 게 그렇게 절대 생각해서가 아니라 망언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꾸준하게 계속 보여지는 게 가장 현명한 그림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좀 약간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제가 돈 없다고 이렇게 계속 징징거렸는데 그걸 좀 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선 근데 핑계긴 한데 약간 이런 거야 뭐 지금은 뭐 이제 찐팬들만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하자면 저번 주에 1700만원을 썼어 1700만원을 썼는데 내가 저번 주에 한전한 게 1000만원이었어 그래서 한 주에 이제 1700만원을 썼는데 왜? 아까 나 뭐 방금 말 실수한 거 있어 형님들? 뭐 왜?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말을 하지 마 말을 하지 마 이러길래 말을 너무 못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근데 생각하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왜 1700을 썼는지 이제 맨날 일주일마다 내역을 이제 그거야 내역을 받고 있는데 좀 이번에 그때 막 공지 장문으로 썼을 때 있지 보니까 거의 대부분 대학교에 들어간 거야 진짜로 대학교에 다 돈이 들어간 거 그래서 성적도 안 좋은데 스트레스도 받고 돈도 이렇게 다 쓰니까 너무 스트레스 현타가 오는 거야
솔직히 대학 운영비라고 했지만 내 사비 쓴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 내가 낙수 효과 받고 있으니까 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상관 안 해. 뭐 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수입이 1045만원 저번주에 들어왔는데 이제 지출이 1700-400만원이 나갔어. 일단 저번주 민지한테 빌린거 560 갚았고, 그 다음에 전기세 조금 밀린거 30만원, 그 다음에 KT 이제 이거 그 뭐야 인터넷 쓰는거 여러분들 30만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인터넷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산 이제 그 부모님 집 월세 이제 70, 그 다음에 프로필 촬영전 고기 56만원, 비방회식 술안주 10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쿨러 15만원, 144Hz 모니터 30만원, 그 다음에 뭐 학생회장 회의, 그 다음에 침대 이거 해가지고 뭐 70,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료 나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에어컨 덥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 달았고, 국민건강, 그 다음에 이번에 캡처보드랑 인터페이스 뭐 이거 뒷방 그 다음에 다 설치하는 게 한 400 정도 나갔어. 그리고 이제 별풍선 충전한 게 한 3,400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신이 나가는 거야. 이게 정신이 나가. 그래서 진짜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정신이 나갔었어. 진짜로. 이게 정신이 나갔어.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알죠? 고정 지출이 아닌데 쓴 건데 이렇게 나가니까 좀 정신이 나갔었어.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정신이 나가졌던 거였지. 그래서 다음 주 크게 나갈 돈 저한테 다시 빌리신 거 민지 550, 월세 추루미, 그 다음에 포스터 PPT 해주는 분 월급, 매니저 두 명 월급.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그거야.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쌓아주셔가지고 세금 그 저번 연도 거 밀린 거 지금 거의 얼마 안 남았어.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게 돈 모으는 거지. 왜냐면 난 빚이 있기 때문에 빚을 갚은 거니까. 이번 연도는 내년에 또 내야지. 담배 한 대만 태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뭐 돈 없다 뭐 이런 얘기 자체를 아예 안 할게. 이제 그래 됐어 이제 여러분들. 왜냐면 그런 거 얘기해봤자 해결되지 않아. 내가 아껴 쓰면 돼.
아이구야 300개 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유튜브는 솔직히 제가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는데 그게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유튜브는 이게 그 뭐야 미국 돈이라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 일단 유튜브 풀 영상 말고 일단 본 채널은 700만 원이야. 700만 원. 원래 이제 7, 8천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풀 영상은 이제 2.4만 US네. 2.4만 US. 한 달에 그렇게 됐지, 원래. 아이고, 무사드로님, 청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아, 그 묻혔다라는 채팅 치지 마라. 나 다 보는데 그냥 알아서 내가 흐름대로 읽는 거다. 나대지 마라. 네 월급 못 받을까봐 저러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거예요. 공감 1도 안 돼. 왠 줄 알아? 내가 번 수익 뻔히 보이는데 맨날 돈 없다 지랄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공감 1도 안 돼. 진짜로. 그래서 이거 말해봤자 의미도 없는 건데 내가 너무 요즘 돈 지랄버리긴 했어. 그래서 얘기 안 할라고. 그래 맞아. 월 1억 버는데 돈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 그거야. 그래 맞아. 여러분들 근데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지 뭔 줄 알아? 피파 현질 했잖아.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그래 그거 뭐 안 했어 봐. 여유 있다는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종봉 따라 다음 주에 일정 한번 맞춰 가지고 그 공지 드릴게요. 안이랑 윤종이랑 물어봐 가지고. 예. 이만희 방송으로 기고로 했나? 차는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리스로 그건 무조건 해야 돼서. 네. 해야죠. 그래 여러분들 차 리스도 여러분들 내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여유 없어봐. 리스도 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 여유 있으니까 리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아 나 흥민이 형님 골 못 봤어. 끝나고 볼게. 그래 여러분 진짜 여유 없는 게 뭔 줄 알아? 김치찌개 끓여놓은 거 일주일 동안 먹는 게 진짜 여유 없는 거야.
아 여러분들이 여유 없다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요 여러분들. 아이 맞아 저것도 공감 간다. 담배 살 돈 없어가지고 꽁초 존나 폈어. 맞아 그게 진짜 그게 진짜 여유 없는 거야. 어 진짜로 어 그래 구라는 치지 말라고? 근데 뭐 다 구라처럼 보이면 뭐 어쩔 수 없지. 아이고야 중계방에서 짜비님 150고기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좀 약간 기대고 있는 게 이게 치질이 튀어나와서 그런 거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홍삼이 묻혔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로 좀 기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최군이 형 언제 와? 여러분들? 아 진짜? 6월에 결혼식 때문에 잠시 온다고? 진짜? 그때도 터키에서 온 거 결혼식 때문에 온 거 아니었나? 와. 근데 여러분들 전 그렇게 생각해. 즐기면서 산다라고 하는데 방송 켜져 있는 이상 나는 여행도 즐길 수 없다는 생각이야. 솔직히.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짜 방송하러 간 거지. 그 형은 즐긴다고? 그건 진짜 좋은 거네. 네 생각 많이 한다고? 나도 최근 형 생각 많이 나. 솔직히 말하면 내가 방송 못 하고 있을 때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항상 보고 싶어 진짜로. 그 형이 나를 너무 챙겨주셔서. 근데 어제 승 이후로 그거 스트레스 다 사라졌어.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진짜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 묻힌데 돈 쓴 거? 그거 내가 좋아서 쓴 거야 진짜로. 방송 잘 되잖아. 그러니까 묻힌 데 돈 쓴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그치 투자 개념이지.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5연패 한 거 힘들었지만 최기준 대 1승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마인드였어. 잘 될 때 모아야지 이 마인드가 없었어. 좀 진짜 거만해 보이겠지만 난 무조건 더 잘 될 거야 이 마인드가 항상 있었어. 그래서 돈은 내가 모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모을 수 있어 이 마인드였거든. 절대 아니야. 때려 죽여도 아니야 진짜. 그 어르신들이 맨날 말하는 거 있지. 잘 될 때 돈 많이 모아놔야 된다. 잘 될 때 돈 많이 모아놔야 된다. 공감 1도 못했거든. 와 어르신들 말하는 거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지? 사람은 자기가 안 겪어보잖아?
그러면 몰라. 진짜. 진짜 어리석은 것 같아요. 깨닫기는 지랄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 이번에 그래도 빚 갚은 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세 달 만에 거의 한 1억 갚았으니까 야무진 거지. 그래 이제 빚 얼마 남았냐고? 3, 4억? 이제 그거 갚으면 이제 근데 여러분들 그거야 그래도 달에 50만원씩 따로 저금하고 있어. 아니 500 따로 모아라라고 하는데 아니 빚이 먼저야 빚을 갚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1억도 어떻게 보면 모은 거야 모은 돈인 거지. 그거 만약에 그거 빚 없었으면 그냥 1억을 모은 거잖아. 그래 빚은 갚아야지 여러분들. 빚을 갚고 나서 모아야지. 무슨 빚을 안 갚고 모으고 있으면 어떡해. 아파트 두 채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다 팔았죠. 아니야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야. 그 부모님 그 집 해드리려는 거 그거 판 거야. 그리고 레스틴뷰는 그거는 이제 30년 동안 그 뭐지 여러분들 그거라 가지고 그거는 월마다 뭐 50인가 그거 나가는 거라서 롯데캐슬을 샀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롯데캐슬은 그거 월세였어. 그거 산 거 아니야. 그래요 레스틴뷰 팔 수 있는 데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놨는데 안 팔리네요. 내놨는데 안 팔리네요. 아 그게 좀 빡센 게 그 집 불이 났어. 하, 좀 빡세. 아니 그니까 그 뭐야 아니 그니까 내가 소문을 너무 냈다고 하는데 아니 뉴스에 떴는데 네 집 아니냐고 시청자들이 말하는데 그 내 집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안 해.